본선 2라운드 72시간 생존전 마지막 대진을 공개합니다. 마지막. 예예. 와. 와. 72시간 생존전 마지막 대결은 미쳤네. 3인조 대결입니다. 어, 너무 강렬한데? 와 이렇게. 와. 오. 약간 락스피릿 나올 것 같은데? 약간 여기 완전 락인데? 어떤 상황에도 밀어붙이는 대고불도저 정지우. 어디서 되게 트렌디한데 어디서는 또 되게 클래식해요. 동점입니다. 추가 진출자는 정지훈님입니다. AI 아이돌의 숨은 목소리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주인공이 된 이송아. 이런 게 퍼포먼스라고 생각을 해요. 빈티지 악기같이 매력적인 보이스를 가진 손유진. 와, 이 세 분의 공통점이라면 또 허스키 보이스를 자랑하는 허스키 옆에 허스키, 옆에 허스키, 그 옆에 허스키. 아, 그렇네. 와, 셋이 어떻게 묻지? 저희가 사실 셋 다 허스키 해가지고 네. 잘 맞을 줄 알았거든요. 잘 맞을 줄 알았거든요.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각자의 의견이 조금 목소리만큼 셌기 때문에 네. 72시간 생존전 무대를 만들기 위한 팀 결성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제일 어려워. 어제 같은 방을 썼던 진짜 재밌겠다. 한 판 놀아도 볼만하겠다. 저희가 준비한 곡은 이문세 선생님의 빗속에서입니다. 저희 셋 다 허스키한 보이스고 그거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이 곡을 하게 됐어요. 이게 이렇게 고민할 문제인가? 어떻게 해야 되지? 아니 다 한 번씩 불러보자. 왜냐면 뭔가 진짜 세 명이 다 딱 맞는 옷을 입었으면 좋겠거든. 나는 지우 2번인 거 괜찮았어. 1, 3, 2. 2, 3 이렇게 괜찮아. 나도 이건 괜찮았어. 그 하고 근데 참. 뭔가 개인적으로 유진이랑 나랑 다시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. 그래? 확 터트리기에 뭔가 애매한 부분 같아서 그냥 차라리 유진이가 끈적하게 그냥 부르는 게 좋은 것 같은데. 저는 별로 안 좋았는데. 2번 하면 제가 계속 원음밖에 못 불러서. 옷 짧고 빨리 정하고 연습 갑시다. 근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진짜 시간이 이제 없는데. 나의 마음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. 여기 정해야 될 것 같아. 여기 정해야 될 것 같아. 다시 얘기가 거기로 간 건가? 이게 모두가 만족하는 파트 분배는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해서 뭔가 바꾸고 반복하고 이런 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. 서로 또 간절하니까 이게 또 그런 거예요. 욕심이 계속 나고. 너랑 언니는 지금 앞에서 서정적인 것도 보여주고 뒤에 다 보여준단 말이야. 근데 나는 그럼 너가 맨 마지막에 3번을 하는 건 어때? 딱 마지막에 아, 얘 찢었다. 나 어제 너 라인 들으면서 진짜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데 이랬단 말이야. 그럼 일단 해보자. 오케이. 뭐지? 참. 근데 그러니까 다들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 알겠거든? 그러니까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. 나도 마찬가지야. 언니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? 그러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부분은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야? 난 그건 아니거든. 아, 그 정도의 포기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우리 지금 하루 남았어. 지금 이게 최선이야. 사실 그룹 하면서 부딪힐 수는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쵸, 그게 중요하지. 그거를 잘 배워나가는 게 중요한데
이걸 뒤집을 만큼 좋은 노래를 들려줘야 될 텐데. 네. 오, 비 온다.
아이고. 아, 잘한다. 기세가. 와, 와 진짜 뭐야. 왜 이렇게 잘해? 이거 말도 안 돼. 이거 뭐야? 어휴. 어 마지막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되게 가랑비에 조금 조금씩 젖다가 막판에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다 흠뻑 그냥 젖으면서 보고 축축한 듯한 네 그런 감성이 묻었는데 어떤 느낌이었냐면 진짜 그 야수들이 어 중후반까지는 서로 막 할퀴는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근데 마지막에는 어깨 동무하고 있는 느낌 들어서 셋이서 그런 그림이 너무 어,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유진 씨한테 좀 놀란 부분은 움직임이 완전 힙합이다. 아. 예, 마지막에 이제 애들립 하면서 리듬을 타는데 저는 그게 깜짝 놀랐어요. 끝까지 조금 절제하는 와중에서 본인의 타이밍이 왔을 때 되게 과감해가지고 놀랐어요. 네, 그래서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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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봤는데 그 부분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즐거움으로 다가왔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 일단 세 분 다 뭐 허스키라는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다 세 명이 다른 매력을 계속해서 보일 수 있어가지고 재밌었고 그리고 뭔가 고음을 분명히 지르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음역대는 분명히 낮은데 이게 지르는 듯한 느낌이 든단 말이죠. 그래서 세 명이 이렇게 쫙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에너지로 쫙 그 밀고 들어와가지고 확실히 또 압도되는 그런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그럼 72시간 생존전 3인조 대결 결과 발표하겠습니다. 자 허스키의 목소리라고 해서 다 같은 허스키가 아니었죠. 과연 세 사람 중 다음 라운드에 직행할 사람은 누구일까요? 결과 보여주세요. 네, 손유진 씨 축하드립니다. 네, 손유진 씨 축하드립니다. 한 번씩 봐. 2대 1. 손유진 씨가 세 표를 받아 본선 3라운드로 직행하게 됐습니다. 어떡해, 어떡해. 네, 세 분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파트 분배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불평등하다고 느꼈을 것도 같아요. 너무 초반에 다 잡아먹고 그치, 그치. 후반에 치고 나오는 것만 잠깐 하니까 그렇긴 한데 결국엔 셋 다 싸비를 다 했거든. 그렇죠. 결국은 셋 다 싸비를 다 하고 벌써 다 하긴 했거든. 네.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그 극적 타격이 되긴 됐구나. 라이벌 끝장 승부 지금 시작합니다. 무대의 주인은 제가 되겠습니다. 언니 난 그렇게 쉽지 않아. 귀엽네요. 와 MG가 이렇게 무섭다. 이야 지지 않더라고요. 정말 명승부였던 것 같습니다. 박살내버리고 싶습니다.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. 악으로 깡으로. 저 무대 가운데 들어가면 뼈도 못 추리겠다. 죄송해요. 이게 끝나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.